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이네. 그러면 어?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지? 한번 찾아볼까? 어, 이건 스티커북이네. 어? 여기 있다! 일단 떼봐야지. 아, 어, 아담이구나. 자, 붙여볼까? 짜잔. 이야! 어, 근데 다음은 누구지? 어, 또 붙여볼까?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어! 오! 아! 하와구나! 자, 하와를 떼서, 자, 붙여볼까? 짜잔. 와, 아담과 하와! 어, 진짜 아담과 하와네? 아니, 근데,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디에 살았을까? 어, 정말 궁금하네. 어? 어? 뭐야 이거? 무슨 빛이? 빛이 왜 이렇게 밝게 빛나지? 어? 이 빛을 따라오면 알 수가 있지. 친구들! 이 빛을 따라서 우리 한번 함께 가볼까요? 까비 까비! 까비! 두꺼봐 두꺼봐. 어? 어? 우와! 여기 어디야? 이야, 진짜. 친구들, 저 하늘도 엄청 높고요. 새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야, 꽃과 또 나무, 이야, 과일 나무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니 근데, 와,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네.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어? 어? 친구들, 까비 형하고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따라와봐요. 까비 까비 까비. 아 힘들어. 아 근데 아 여기는 경치는 좋은데 아니 사람이 없나? 어? 어? 친구들 이쪽에 지금 사람 웃는 소리 들었죠? 들었죠? 어? 까비 형이랑 빨리 가봐요. 에?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누구세요? 어, 나는 아담이요. 아담? 아, 그럼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나는 하와예요. 하와? 그럼 혹시 이곳이 어딘가요? 이곳은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당연히 설명해 줄 수 있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꽃과 나무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우리를 만드셨죠.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에덴에 있는 것을 만드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죠. 와, 근데 아니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 해도 저렇게 웃고 있고, 어? 여기 이 기린도 이렇게 웃고 있어요. 와, 무시무시한 호랑인데 호랑이도 정말 저렇게 신나게 웃고 있어요. 어이? 원숭이도 너무 웃으면서 지금 너무 잘 놀고 있어요. 어? 하늘에 나는 새도 봐요 친구들. 우와, 새들도 지금 날아다니면서 신나게 지금 웃으면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 저기는 토끼도, 우와, 토끼도 저렇게 지금 호랑이와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떠돌아온 건요 여기 보세요. 우왕 악어가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하고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죄가 없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이지. 아, 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어?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죄가 없이 하나님과